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된 얘기가 됐고, 오늘 이제 시장고사를 시작해서 나면 이제 본문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역시 그 10페이지 펴십시오. 10페이지 보면은 예시아문 일시불 제도리천 위모설법 이시 시방 무량세계 불가설법 일체 제불 급대보살 마하살 계례집회 찬탄 서가모니불 능어오타악세 현 불가사의 대지혜 신통시력 조보 강강중생 지고락법 각견지사 문신세존이라. 보살의 구지보살까지 지난 법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경의 주인공이 되죠. 시장보살이. 그 시장보살님은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인데 시장보살님은 왜냐하면 법운지에서 모든 왜냐하면 우주의 진리를 다 설하신다는 겁니다. 법운지는 왜냐하면 우주의 진리, 법이라는 진리거든요. 구름이라 하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법은 진리고 법은 진리예요. 법은 진리. 이 진리라 하는 건 오만기 다 들어가죠. 뭐 사람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죠. 운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운은 왜냐하면 이거는 에너지예요. 우주는 모든 에너지, 이걸 공덕이라고 하지, 공덕.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향보살님은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다음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지금 현재 사바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향보살님을 무불시대를 이끌어가는 보살님인데 이 시향 부처님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향보살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향보살님은 십지보살인데 귀걸이를 하고 있죠.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걸다왜 귀걸이만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법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귀고리를 하고 있는. 근데 11지 12보살님들은 왜냐하면 머리에 화환을 쓰거든요. 화환을 쓰고 11지보살은 왜냐하면 등각보살, 12지는 묘각보살인데 그분들은 왜냐하면 몸에 장신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향보살님은 왜냐하면은 귀고리만 가지고 있고, 장신구는 왜냐하면 육환장은 육환장. 여기에 요 들고 있는 요 지금 지팡이가 육환장이에요. 요 지팡이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여기는, 원래는 보조를 들고 있으면 보조라고 하는 거냐면 구슬을 들고 있거든요. 구슬이 여기 손에 얹어져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구슬을. 또, 저 밑에 있는 부처님 거 가져올래도 그렇고, 그래서 막 그대로 놔놨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장보살님은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본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한 얘기가 뭐, 갑작스럽게 뭐 부처님이 되어서 머리를 깎고 있다나 일본에서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스님의 모습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할게. 육환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육환장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이게 이 육환장은 왜냐하면 첫째 위에 고리가 제가 좀 빌리겠습니다.
뭐 제가 좀 빌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안 빌려줄 일이 있겠나. 우리 것도 안 빌려주지만 부처님이 빌려준다. 예. 여기 보면은 요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죠. 그죠? 요 세 개는 왜 뭐 하삼도. 하삼도는 지옥, 아기, 축생이다. 요거는 상삼도는 사람, 아수라, 천상이란 말이에요. 이 천상에는 왜냐하면 엽기 천상도 있고 새끼 천상도 있고 무색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천상이 나올 때 제가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육환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환장은 왜냐하면 육도 중생을 제도한다. 여기 육도 중생을 제도한다. 또 요거는 수행적인 차원에서 육바라밀을 행한다.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을 행한다. 하는 게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거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세 개 보면은 이게 법문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불자님들 봐라. 내가 여기 들고 있는 건 말이야. 지옥아, 이 축생, 그 다음에 사람, 아수라 천상이라는 육도 여섯 갈래를 내가 제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는 뭐냐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바라밀을 닦고 있는 사람이다. 또 너희들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너희들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닦아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그저 부신 종의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다. 집회에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이걸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상으로 설법하는 형설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상으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조성하면 어떤 복이 있고 탱화를 주셔서 어떤 복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장경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이 안 되면 가슴이 아프고 누가 나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내가 못 살면 어렵고 힘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살잖아요. 그러한 모든 세계를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갖다가 제도하시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도를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요 손에 들어 잘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걸 하면 세 번을 탁 치는 이유가 있어요.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탁 치는 거 세 번이네. 이거는 불보성 삼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천지인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안의 뜻은 굉장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법사가 올라가서 뭘 설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 세 번 치는 게 달라지거든요. 자, 오늘 나는 지장보살을 설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이걸 딱 그걸 뒤져보자. 그걸 뒤져보세요. 요걸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에다 딱 얹어보세요. 앉아있는 모습에다. 요 딱 앉아있죠, 그죠? 요 쫙 뻗어있죠, 그죠? 이거는 왜냐하면, 바로, 요거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골반뼈입니다, 골반. 골반, 골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골반 여기 지금 있고, 여기 뭐냐면, 여러분 척추에요, 척추. 척추에요. 지장보살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두드립니다.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항상 이걸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척추가 무너져버리면요. 허리 못 쓰죠, 그죠? 이걸 몸에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대들보예요. 이 속에는 뭐가 지나다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척수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척수가. 여러분들 척수에 문제 생기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면은 제일 먼저 뽑는 데 척수를 뽑습니다.
이 척수가 어디까지 오는 뇌까지 뇌, 우열로 뇌수가 있습니다. 뇌수. 그래서 이 지금 안에 통로가 딱 있거든요. 이게 생명이 진행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생명이.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생명이 계속 진행되는 기라. 그래서 지장보살은 생명의 이 육환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도 중생도 살리지만 살아있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장보살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장보살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 이제 필리스,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되었거든요. 이제 다시 위에 드려야 되거든. 부처님 기다리고 있다, 내보고. 빨리 올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 원리를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인체는 말이에요. 지금 요 밑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면은, 저게 지금 골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골반이, 여기에 이렇게 골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 꼬리뼈거든요.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면 요추, 척추, 경추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마디가 24마디예요. 그럼 이 속에 여기에는 뭐 있냐 하면은, 지금, 요 사이에, 요 뼈가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은, 요 사이에, 지금 현재, 요 척수가 쫙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에 애들이 갑자기 넘어져가 입에 거품 내고 하는 그 천병 있죠. 그거 딱 하면 제일 먼저 천공하는 데가 여기 뚫습니다. 뚫어가 천자가, 이거 천자라고 하죠. 뚫어가지고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뭐 물어본 줄 압니까? 전에 집에 어른들, 내지 있는 형제들 중에 이런 병을 알아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걸 물었을까요? 이런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 있었느냐 묻는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요거는 유전인자를 묻는데, 요걸 갖다가 요 기록을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전생 기록이다. 전생 기록.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생 기록이기 때문에. 어서 의학으로 가지고도 이걸 묻는다고요.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어른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들이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이,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 그죠? 아니죠. 내가 더 잘 알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보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게. 그래서 왜냐면, 이걸 바로 딱 세어보세요. 바로 세어보면은, 아까 육환장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는요, 우리 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몸이 있을 때 부처에 있는 것이지, 몸을 떠나가지고는, 이 인체가 있을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인체를 떠나서는 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육환장은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첫날 만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옆에서 뭐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 지옥문전에서 지팡이를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이야. 지옥문전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말이에요. 지금 지옥문전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성기와 항문 사이에 여기가 회음이 있고, 요 회음에서 요거 지금 꼬리뼈 요까지가 뭐냐면은 여기 바로 우리 생명을 잇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은 항상 이걸 갖다가 요래 그 우리 에너지가 이래 돕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돕니다. 항상 돌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향보살님의 육환장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 이 생명이 돌아가고 계속 돌아갑니다. 이 생명이 돌아가다가 이 몸을 모소게 되면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로. 빠져나가는 이걸 전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장경은 우리 인체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은 지장이 소통이 안 돼요. 그저 글로까지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인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아주 쉽게 접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육환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육환장. 육환장은 첫 번째, 왜냐하면은, 지옥문제에 서서 이 지가주정 보살님이 이걸 수없이 때리면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우리 인체로서는 우리 척추다, 척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여섯 개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육도 중생, 지옥과학이 이 축생, 사람, 아수라, 천상이나 육도. 그 다음에 하면은 또 이거는 육바라밀, 또 이거는 우리 육군도 되는 육군, 아니비설 신이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옆에 여섯 개의 고리를 딱 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육환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무생명을 살리는 소리예요. 육환장을 치는 게. 무생명을 살리는. 심지어 저 있는 미물도 살리는 거예요. 육환장을 침으로 해서 미물이 소리를 듣고 자리를 피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환장은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는 게 육환장입니다. 그래서 육환장 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저 뒤에 그 밑에 골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저거는 뭐냐면, 그냥 바로 우주의 원각, 우주의 모든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귀걸이 하고 육환장을 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주, 이걸 보주로 하거든요. 보주, 보주로 하는 보배의 구슬인 보배의 구슬. 보배구슬 이라는 거는 여기에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배 있죠. 그거는 물질적인 보배고 이 실질적인 이 보배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 보주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구슬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구슬입니다. 영적인 구슬. 우리가 말하는 구슬, 그럼 형체가 있는 이런 거라는데, 이거는 형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살이라 하면 살이. 이걸 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이. 살이라고 합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이 보조를 이걸 만드는 것 같다더라.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불종자인 정. 불종자입니다. 불종자. 불종자는 부처가 되는 종자란 말이에요. 불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종자. 불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씨앗이죠. 부처의 씨앗. 이 부처의 씨앗이 뭐냐면 정입니다. 정. 정의입니다.
이 정을 함부로 해버리면 부채가 안 됩니다. 이 정을 사용해버리면 부채가 안 됩니다. 여자가 부처를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여자는 왜 이 정이 없습니다. 몸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법화경에도 몸을 바꾸어 나오고 유마경에도 법화, 용녀가 몸을 바꾸어서 성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법화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녀가 몸을 바꾸어서 이 정입니다. 씨앗에 왜냐하면 이 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정이 함부로 섣부리면은 성불의 옆에 근처도 못 갑니다. 예. 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정 하나만 그래. 이거는 씨앗입니다. 이 정을 갖다다가 영적인 구슬을 만드는 걸 사리를 만들려고 하면요. 여기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신. 신입니다, 신. 이 신은 귀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인데 이걸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내 의식을 여기에다가 갖다 응구를 시킵니다. 이 마음의 의식을 응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우주에는 뭐가 있나 하면 기가 있으면 기. 기가 있는데 이 기는 무슨 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호흡하는 그런 기가 아니고 이 기는 뭐냐면 원정의 원기, 원기라고 합니다. 원기. 으뜸인 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원신이라고 하고, 원신. 또 여기는 원정이라고 하고. 우주에는 정이 꽉 찼습니다. 우주를 쳐다보면은 정이 꽉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 세 개가 모여야 구슬이 되거든요. 이때 구슬이 될 때 이걸 갖다다가 뭐냐면 하나를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잉태시키기가 나오는 게 화신이거든요. 이게 안에 들어있을 때 그걸 갖다가 뭐냐면 입태라고 합니다. 입태. 아가 하나 지금 생겨 있고 지금 이걸 만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주태입니다. 주태. 꼭 여러분들이 아가 가지고 똑같습니다. 아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게 입태거든요. 아가 그 안에 자라는 그게 뭐냐면 주태란 말이에요. 아가 나오는 건 출태거든요. 해산하는 게. 우리 수행해가지고 이 화신을 지금 이제 출퇴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 얘기 아닙니다. 논경에 입퇴 출퇴 딱 해놨습니다. 법왕자주에 딱 나옵니다. 출퇴란 말이 딱 나옵니다. 경전에 얘기한 얘기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봤지 그죠? 경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왕자주는 왜냐하면 출퇴를 해야 된다. 출퇴는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화신 예례 나오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해가지고 화신 예례를 갖다가 출퇴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분신이 1100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리를 만들 때 이 구슬이거든요. 이걸 만들 때 아야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때는 여기 엄청난 열이 막 손에 뜨끈뜨끈뜨끈뜨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 여러분들 임신하면요. 아가 딱 들어가서 배태되잖아요. 그죠? 그때 왜냐면 일일, 이일, 일주일 그 사이에는요. 안에 열이 나가지고 막 아가 막 쪄버립니다. 찝니다. 찝니다. 이걸 제가 알지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압니다. 이거 안 찌면 아가 안 돼요. 열이 없으면 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수화 해가지고 화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생명이 안 일어나요. 이 생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져요. 이걸 갖다다가 왜냐하면 반야신경에 딱 얹어버리면요. 반야신경의 사리자라는 그 부처님 제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살인자는 이름과 성명을 해버리면요, 또 달라집니다. 살인자의 색불이건 공불이 셋째의 홍제 시색을 갑니다. 그러면 형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 말이거든요. 모양이 있을 때도 있고 텅 비어 같기도 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요, 모양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얹어버리면 반야신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은 이 보준을 왜냐면 성불의 가는 이게 이 보주를 만들어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고 이 보주를 가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향보살님 여기에다가 항상 보주를 얹어놨는데 그는 지금 이게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 그래서 부처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온 세계에 있는 지장보살, 이거 뒤에 보면 분신 집회가 나오거든요. 분신이 모인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주는요, 꼭 임신한 거, 똑같으면 여자가 임신한 거하고. 제가 그래서 여자들 임신한 거 잘 압니다.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입덧도 합니다, 입덧. 이 보주를 딱 했을 때, 이 보주를 어디에 처음에, 여기 우리 단전에서 처음에 키웁니다, 이게. 보주를 키워요. 이때 감각은 희한합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때 일어난 경, 이걸 경치를 하거든요. 내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에 어떻고 아침에는 있는 듯 하고 저녁에는 없고 저녁에는 있다가 없는 듯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버립니다. 얘네들 임신하면요,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이 희한하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건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알아버립니다. 아, 지금 들어왔구나. 그때는 이상합니다. 그 계속 그 얘기합니다. 아, 오늘은 말이지 이게 쫙 보이기도 하고 내일은 보이기도 하고 어? 연꽃이 보였다가 이제 이게 무릎이 갈라가면 왜냐하면 저 이제 목당꽃이 보였다가 연꽃이 보였다. 그래서 내 제 밑에 목당꽃 그 관음정음 있죠, 그죠? 그 목당꽃 일부러 갖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다 겪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이때는 왜냐하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 우주의 에너지 끌어당기 원기, 원정, 원신이라고 하는 끌어당기고, 나에게 있는 정, 나에게 있는 마음, 이때는 의식이 집중한다면 이걸 만들지 않아요. 그 마음이 집중돼 그걸 신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기를 넣어야 됩니다. 기.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연불선에 들어가려고 하면 코끝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코끝에다가 호흡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면 진기가 들어옵니다. 원기가 들어옵니다. 원기.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데 사리에 대한 그거는 수행의 결정체거든요. 수행의 결정체. 육조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했습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육조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승기순이는 뭐라고 얘기하냐, 진여자승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은 색적시공 공기시생 이 말이거든요. 있기도 한데 없기도 하고 공이 텅 비어 갔는데 또 한 뭐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승기신도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대승이 또 얘기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라. 그 이상하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 아까 제가 표현했죠, 그죠? 뭐 아침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없고 뭐가 보이다가 안 보이고 보일 때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면 쫙 모양을 쫙 보이다가
그러면 이게 뭐 다이아몬드로 보일 때 있고요. 그 마지막에 가면 왜냐하면 수정이 딱 보여요. 수정. 그쵸? 많은 수정. 그래서 여기는 수정을 딱 얹습니다. 여기는. 부처님 여기는. 이게 보주를 얹을 때 수정을, 수정을. 그래서 왜냐하면 경전에도 얘기합니다. 유리를 가지고 수정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러거든. 그게. 그 다음에 모양이 말이죠. 어?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인다 했죠. 그죠? 꽃으로 보일 때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겪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처음 내포도 만들어서가지고 내 스승님한테 보내줬던 그 기록이 나한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럼 누가 내한테 오면 그 이 수행을 하면 될게, 한번 가르쳐 줄게. 하면 대변 본인이 아는데 뭘. 내한테 얘기할 게 뭐 있나? 안 해보시면 내한테 얘기하지. 오시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누구든가. 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여, 예, 일려라고 합니다. 일려. 일려 평등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수행을 해서 지금 영주를 매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영주를 이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한 번씩 돌립니다. 왜 돌려야 되느냐? 알이 가만히 서버리죠. 그죠? 여러분들 닭 알 있잖아요. 가만히 나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닭은 발로 닭이 굴러가면서 딱 앉아있습니다. 그대로 나오면 서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영주를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리고 앉아 수행을 합니다. 이 영주가. 여기 있던 영주가 여기 왔다가 여기 중궁이거든요. 여기 올라왔다가 신정에 올라왔다가 이게 출신이어야 돼요. 이게. 이게 왜냐면 백혈로부터 출신이어야 돼요. 이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머리 여기가 뭐냐면 숨이 염상이거든요. 이게 도리천궁이에요. 이제 뒤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걸이 했죠. 육환장 했죠. 보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딱 깎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십지에 올라있다면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 왜냐하면 성부를 하지 않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깎고 있는 게.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는 훈련듯이 보기도 하고요. 지향보살님. 또 여러분들 꿈속에 지향보살님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스님과 같이 이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스님도 스님 모습이 보이면은 아, 오늘 지향보살님을 칭견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일이 성사됩니다. 어렵고 어렵던 일을 성사하실 때는 그러한 그 부처님 가피가 보입니다. 우리 전에 여기에 지금 엄청난 가피를 입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블로그에 올려 있습니다만은 이 가피를 입은 분들이 그 책이 8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8권이. 여러분들 금정산 원강사가 딱 치고 들어오면은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보시고 아 나는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나는 어느 부분에 그걸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해서 또 천도해서 불공해서 기도해서 그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례가 그 꽉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체는 말이죠. 부처님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밑바탕은 부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육식의 뿌리는 칠식이고, 칠식은 뭐냐면 잠재의식이 됐거든요. 잠재의식의 뿌리는 팔식이에요. 팔식은 뭐냐면 아리아식이라 했는데, 그 아리아식을 갖다 장식이라고 하면 장식. 그 바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온 제신에 다 그대로 상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환경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마천궁 개참품이에요. 그게 뭐냐면 강림보살이라는 분이 있어요. 강림보살이 아홉 번째 나오셔가지고 설명할 때 야긴용여지 3세 1세부 응강 벗겨서 일체 유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부처와 같이 있고 나는 부처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내가 항상 내 지금 내 밑바탕이 부처다 하는 거 알고 지금 이제 뭐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그러면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아이고 내가 부처야 뭐 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내가 참아야지. 첫째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좀 참지 뭐. 이게 이걸 갖다가 마음에 있다 이게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약인용이 삼세일을 응감법에서 일체의 수준에 마음에 있다 얘기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은 우주적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개인이 서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마음은 닦을 것도 없고 이 마음은 때가 묻을 것도 없어요. 묻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대승 귀신들은 또 이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갖다다가 우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일심이라 합니다. 일심. 자, 강림보살이 말이죠. 개송을 읊었는데 말이죠. 약인용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를 알고자 하면은 응관법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를 알고자 하면은 응관법께서 이 모든 법계의 성품, 진리의 성품, 성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승 귀신론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승 귀신론에는, 대승 귀신론에 일심은 중생심이라고 했어요. 일심이라는 우주의 마음이거든요. 우주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요, 전부 다 부처도 존재하고, 보살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하고, 신도 존재하고. 아까 신은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형상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이에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지금 현재 100조개의 세포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은요, 정말로 이 의식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는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 업장이라는 그 무명에 의해서 자꾸 내 앞이 가려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건 가려보시면 내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이 가려져 있는 이 업을 벗겨내야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업을 벗겨내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이요, 빨리 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 업장 소멸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업의 소멸. 이거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아유, 일물.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단 말이죠. 아유, 일물. 이 나에게 한 물건이 이게 뭐이고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시청정 법신이더라.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법신이더라, 법신. 이 법신은 왜냐면 부처님과 똑같은 법신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게 시청정, 시. 이것은 왜냐면 청정 법신이더라. 그런데 가만히 또 보니까 또 있더란 말이죠. 묘한 법이 인연이 돼가지고, 어? 묘한 법이, 묘법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묘법이 우주의 진리겠죠, 그죠? 어. 시노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인연이 예수 만들어졌거든요. 이 몸이 묘하게 만들어졌어요. 묘한 인연. 왜? 내 엄마,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나고, 내라는 전생에 내가 와서 만나가 묘하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노사나불이에요. 이게 내 몸이더라 말이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노산화불이네. 그래서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2 연기가 되어가지고, 12 연기가 되어서, 왜냐면, 시 종종 화형이더라. 모양이, 각가지 모양이 나오더라. 시. 이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이 돼가지고. 자동차도 이해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 부품이 약 3,500가지 들어가요. 그에 따라 요새는 왜냐하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동차 움직이는 마음이 뭐예요? 자동차 움직이는 마음이 뭐예요? 그 안에 반도체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지. 그럼 그 운전자가 마음이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운전자가 자동차의 마음이고, 그 안에 지금 보조하고 있는 그 일으키가 좌우하고 하는 게 보이죠, 그죠? 그 안에 보면 요새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옆에. 옆에도 보이고, 뒤에도 다 보입니다, 내가 진행하는데. 그 다 보이도록 하는 그게 뭐냐, 기능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그 기능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게 뭐냐 하면은, 자동차도 그런 인연 때문에 다 만들어지고 그래 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인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연이 뭐예요? 12인연이라고 하는 건 무명이 행이 되고 행이 식이 되고 식이 예, 그 명생이 유깁이 되고 유깁이 촉이 되고 촉이 수가 되고 수가 애가 되고 애가 그 다음에 그 취가 되고 취가 유가 생기고 생이 생기고, 뭐냐, 노사가 생기고, 12가지 아닙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12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이 12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일체 유심이라, 모든 마음이, 일체 유심이, 예. 일체 유심이 뭐냐 하면은, 예. 이, 그, 시, 심, 물, 일려라. 시, 심, 물, 일려. 시. 심, 물. 모든 물질과 마음은 하나더라, 이 말이야. 물질도 깊이 들어가는 게 마음이고, 마음도 깊이 들어가는 게 마음이고,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더라. 그 일려다. 일려라 하는 거 뭐냐면 부처거든요. 부처다. 요건 제 말입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내가 누 얘기를 주소 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내 얘기입니다. 내가 수행을 하다가 아 이게 이리 돌아가는 기구나. 그래서 완전히 뭐 깨달아가 부치된 건 아닙니다. 한 소식 해가 이런 건 아니고 나는 수행할 때마다 이런 걸 아 이거 이 얘기구나. 아, 이렇구나. 그 조금 알아갈 뿐이에요. 이거 하나 알았다가 부치돼가지고 뭐 앉아, 이건 절단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얘기하면,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아유 일물,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게 청정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물건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아리아식이라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거는 닦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묘부 인연, 이것은 노산화불이더라. 우리 이 육신이 만들어진 거는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왜냐하면 청정법신이요. 이 몸은 노산화불이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12인연으로 보니까, 12가지 인연을 보니까 이것은 각가지 모습으로 화연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전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인연이 아니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남을 음해하고 남의 얘기를 하고 이거 전부 자기 업됩니다. 말하는 것도 업이고 생각하는 것도 업이고 움직이는 것도 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신, 몸으로 움직이고 구, 입으로 말하는 것, 의, 생각하는 것. 입 이거 잘 놀려야 됩니다. 입. 정말 입 조심하세요. 이게 천상 도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상 도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장견을 말이죠. 우리는 지금 믿고 여러분들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